근데 그런 이제 그 돈을 안 쓰는 거는 사실 이제 그뭐 금융 회사라든지 이런 뭐 미디어에서 너무 그런 노후에 대한 위기감이나 위험을 주입한 것도 있지 않나요?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기득권 세력이라는 게 이게 쉽게 표현을 하지만 제가 이 책을 내는데 이와 관련된 책 하나물 자기 혁신, 자기 혁명, 셀프 리더십, 자기 개발 이런 책들을 300권 정도는 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그 장보 교수가 쓴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나쁜 사마라인 이 책들을 장하준 보면 교수님, 그게 기득권에 대한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보험. 그래도 남다 이거야. 그게 왜 남느냐. 그 암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암에 잘안 걸려요. 그왜 그런지 아세요? 젊을 때 가입하니까. 아니에요. 암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있다는 사람은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 살만하니까 죽네? 이런 얘기하죠. 몸은 있건 없거나 관리를 해야 돼. 잘 먹어주고. 건강관리는 어느 날 하는 게 아니오.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거 투자를 못하면 죽는 거지. 그래서 그 기득권 세력들이 지금 저이 퇴직자 강의를 하면서 금융권에서 나와 있는 부부가 도시에서 사는데 생활비가 그건 300 든다야. 그러면 연 가처분으로 3,500 이상 써야 되는 거야. 3,500 현찰. 그 연봉 얼마짜리요? 5,000짜리라고. 그쵸. 나이 65세에 연봉 5,000짜리가 어딨어? 그쵸, 없죠. 그 자살하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유대인이 세계를 지배하는 게 금융을 장악하고 그쵸, 있잖아요. 미국에 가면은요, 세계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인데 일반 서민들은 그 카드값 메꾸기 바빠. 현찰이 없어. 집도 90% 대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소득 허블락이 이래 가지고 이자 내고 그들한테 이게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노후 돈 걱정하지 마라. 몇년 전에 이제 그 연천에 노인들 그 생활 실태 조사를 갔었는데 저도 놀랐어요. 부부가 한달 생활비 얼마 쓰세요? 하니까 얼마 쓸것 같아요? 부부가. 농촌이죠? 그래도 한뭐 100만 원 쓰지 않을까요? 20에서 30 쓰더라고. 아, 진짜요? 야, 거의 세금 뭐 물세 내고 그런 거죠. 물세가 어딨어, 거기 물세가. 뭐 연천에. 그리고 일단 기초 이렇게 부식거리 다 주변에 있고. 지어서 먹겠죠? 지어먹는 게뭐 뜯어먹고. 옛날에 텃밭 조그만. 그리고 이제 노령연금 나오죠. 그쵸. 그러다가 저 지금 농어촌에 살면 또 인당 10만 원씩 또 줘. 오, 그러니까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복지가 최저란 말이야. 갈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쵸. 걱정 안 해도 돼. 아, 조건이 굳이 도시에서 살 필요가 없는 거지. 아, 그쵸. 그러니까 도시의 어르신의 삶의 질, 워라밸보다 시골에 사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훨씬 높아.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가 있는 거야. 그쵸. 그죠? 저축이 된다니까. 돈이 없어도. 그 갖고 있는 집 얼마 되겠어? 돈 2, 3천, 3, 4천밖에 안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그쵸. 그러니까 자식들 오면 용돈 주고, 손주들 오면 용돈 주고. 대다수가 그래요. 쓸데가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라. 진짜 그 농촌에 있으면은 확실히 뭐 시간적인 것도 보낼 것도 뭐 많고 아, 그럼. 내가 일할 수 있고 그럼. 그리고 먼저 또, 때되면 관광 많이 시켜주잖아. 다 공짜야. 그죠? 저희 이제 장모님, 저는 서울 사람인데, 장모님, 장인, 장모님이 이제 벌써 3년 되셨는데, 돌아가신 지. 아흔에 돌아가셨어요. 한 달에 한 보름은 잔치야. 무슨 잔치냐.
마을회관. 네. 그 아, 네. 마을회관. 네. 그 할아버지들은 경로당. 할아버지는 네. 별로 없어 경로당. 네. 그렇죠, 그렇죠. 여자가 진짜 복 받은 거야. 그 우리 세대만 해도 자식들이 보통 6명 이상이야. 네, 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하나 둘인데 네. 나는 저 내 형제가 셋밖에 안 되는데 6명이 그 자기 엄마 아버지를 보러 가는데 한 달에 한 번씩만 간다고 쳐도 그럼 그 사람들은 그 1년에 두 번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두 번. 그럼 6명이 12번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네, 네. 12일. 네. 거기다가 생신. 네. 그렇죠. 네. 명절. 명절. 네. 또 집안 내 무슨 그 네. 대조사 네, 네. 가잖아. 네. 그래 가면서 그냥 들르는 게 아니고 뭔가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회관에다가 던지고 간단 말이야. 그 노인네들이 혼자 먹을 수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맨날 잔치야. 아. 응? 네. 자기 돈 들어가는 게 아니지. 네. 그러니까 이제 장모가 전화하고 와요. 어이, 이서방, 이번에 내려올 거야? 아, 네. 이거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올 때 귤 한 박스 좀 사가지고 와. 뭐, 사과 한 박스 사가지고 와. 그래서, 네, 알았어요. 그 장모님 드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노인회요. 나랑 먹으려고. 오, 자기도 맨날 그거 먹어. 먼저 먹었으니까 자기도 하는 거죠, 이제. 아, 잔치야. 무슨 단체에서 또 뭐, 갖다 주고, 봄, 가을에 뭐, 버스 대절에서 또. 야, 아유,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노후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겠다. 아유, 그러니까 이게, 네. 제가 이 책을, 네. 은퇴라는 미명하에 책을 쓴 것들 보면, 네네. 재테크 뭐. 그쵸. 다 그쪽 관련이죠, 뭐. 아, 국민연금, 개인연금, 그걸 뭘 따죠. 그거 무슨, 어쩌고저쩌고 막, 그, 어떤 책들은 국민연금 관련돼서, 연금 관련돼서, 네. 책 또 수십 종 있더라고. 네. 그거 못 알아 따죠. 대충은 다 알잖아. 네, 그쵸. 그리고 무슨, 중요한 건 그 재테크 강의하는 사람이 투자라는 소리를 해요. 그쵸, 그쵸. 예, 네, 맞아요. 이게, 그게 금융 리스크거든. 네, 그쵸. 네. 투자 잘못해가지고 인생. 그쵸. 쪽박 차는 사람 많아요. 많죠, 그러니까 많죠. 나이 먹어서 5대 리스크의 첫 번째가 금융 리스크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자식 리스크도 예, 있고. 자식 리스크도 있고. 예. 그죠? 네. 몰라. 그 저는 강의 가서 그런 얘기요. 내일 또 그 저기 뭐 그 공무직. 네.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쪽. 네. 이 사람들 이제 올해 정년인 사람들 네, 네. 퇴직자 강의 하는데. 네, 네, 네. 앞에서 이제 뭐 강사들이 이제 뭐 몇 대 좀 맞았나 봐. 네. 와서 뭐 그러니까 60 먹은 사람한테 뭐 50도 안 된 사람들이 와서 책 읽는 건 얘기가 좀 아니. 그렇죠. 나가 이래 된 거지. 그렇죠. 와닿지가 않죠. 와닿지 네. 않지. 네. 나는 야 차려 이거 중시옷 형님이니까. 네. 한 두 살이 더 먹었잖아. 네. 네. 걱정하지 마. 야. 너무 걱정하지 마. 너 고향이 어디야? 아, 뭐 고향 시골로 가. 집사람 안 가려고. 그럼 너만 가. 왜? 너 집사람하고 같이 있어봐요. 뭐 속된 말로 뭐 밤에 뭐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응? 가족 그 60 되면 가족이 아니고 친척이야, 인척이야. 부부 생활 안 해. 그냥 가족도 아니고 친인척이야. 그쵸, 그쵸. 대면 하고. 오래간만에 만나면 더 새롭지. 여기서 고생할 필요 없는 게 후배 하나가 네. 60 먹었는데 그 와이프가 60이고 네, 네. 그 후배가 62살인데 네. 김천으로 내려갔어요. 네. 저는 저기 이 강의하면서 귀농하지 말고 네. 귀촌을 해라. 일단 집 사지 마라. 네. 집 짓지 마라. 네. 그러니까 집 짓게 되면 네. 아무리 시골에서 집을 줘도 자기가 사는 집이니까 잘 짓려고 하지. 그쵸, 그쵸. 예. 아무튼 그럼 그렇죠. 1억 5천 이상 투자를 딱 말고 예. 땅 사고 하지 네. 마라. 그게 귀촌의 실패 요인의 첫 번째야.
맞아요. 맞아요. 텃세 부리거든. 네, 맞아요. 예. 막 살인 사건 많아. 예, 예. 유튜브에서 보면 뭐 귀 막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예. 그 진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만나면 감당이 안 돼요. 이걸 왜 왔나? 말라주고 자기 재산 다 거기다 박았는데 지금 귀촌할 때 네. 뭐 농어촌진흥공사든가 뭐 이런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면은요 연간 임대료가 50만 원, 100만 원짜리가 널려 있어. 오. 그러면 네. 이래서 65세 내려갔다. 네. 10년, 15년 사는데 네. 연세 50만 원, 100만 원이면 네. 돈 1000만 원이면 그 죽을 때까지 살아. 그렇죠, 그렇죠. 야, 그죠? 그리고 가면은 이 친구들이 네. 갔는데 일이 넘친다는 거야. 그것도 인구가 없다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 네. 뭐 60에 내려면 청년이잖아요, 거기서. 청년이지. 네. 왔냐, 뭐 네. 이런 것도 준대요. 이 주비 그. 회식비도 준대. 왜 집들이 하는 거 있잖아. 아, 친해지라고 빨리 적응하라고. 그러니까 네. 그 시군구에서 뭐 네. 그런 비용도 준다는 거 회식비. 알면 막 이거 모르면 못 찾아먹는 거. 모르면 못 찾아먹죠. 그러니까 그 가서 내가 집 투자를 해봐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 저는 김천인데 150평인데 얼마 주고 샀냐 1억 3천 주고 샀다는 거야. 네네네. 그 사람, 그 판 사람은 그 집을 한 1억 5천 주고, 집만 1억 5천 주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보니 적응을 못한 거지. 그런 집이 널려 있어. 아, 실패했구나. 그러니까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네, 많은 맞습니다, 그런 것들. 맞습니다.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네. 그 귀촌을 했어. 그 땅도요, 그 시골 사람들이 바가지 엄청 쉬워요. 거기 살다 보면 보이지. 그치, 보이죠. 그때 사는 거야, 사고 싶으면. 해가지고 내가 이 세들한테, 그, 네. 우리 이제 아들이나 딸이 회사에서 잘려서 오갈 데 없다면 여기 와서 살아라. 삶의 터전을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하면,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것은 네. 호가하고 매매가가 달라. 네, 그치, 다르죠. 다르죠. 네, 네, 다르죠. 근데 호가로 사게 되면, 네. 모르면 호가로 사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게 가격이 바가지 써가면서. 예, 그렇죠. 절대 노후 걱정하지 마라. 그 이제 인생을 1막, 2막, 3막으로 나누셨더라고요. 예, 예. 이거는 이제 어떻게 나누신 건가요?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저는 뭐 80, 90까지는 살지 않을까요, 그래도. 요새 이제 네. 내가 강의할 때 늘 써먹는 건데 네. 9988, 234. 네, 네. 99세까지 네. 팔팔하게 살다가 네. 2, 3일 할다가 4일 만에 죽는 네. 거. 네? 네. 99세까지는 그래도 살겠다는 네.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바뀌어서 9988, 2, 3일. 그거요? 99세까지 네. 팔팔하게 살다가 네. 2, 3일 할다가 하루 만에 털고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죽기 싫다는 거지. 네. 제가 헬스를 하는데 네. 저는 이제 체육관이라고 하는데 체육관. 네. 그 친구들이 야, 그 쪽팔리게 체육관이 뭐냐? 헬스라 그래. 네. 알아서 헬스클럽, 헬스클럽. 네. 네. 그 헬스클럽 한 곳을 20년을 다녔어요. 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르신들이지. 네. 그 한 20년을 봤으니까 네. 뭐 이 양반들 50 중반부터 그쵸, 이렇게 그쵸. 만났는데 네. 뭐 60대. 그러니까 이건 뭐 제일 연장자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양반이 86인데 네. 네. 어르신이지 어르신. 네. 20몇 년 차이나니까 어르시잖아요. 네. 어르신으로 가면 난리야. 왜? 형님이라고 부르라고. 아, 야. 형님, 형님. 네. 근데, 그, 차관복까지 하셨으니까, 네, 오, 네. 저는 이제 이뻐해라 하는 이유가, 네. 이뻐하라 하는 게 제가 한국 생산성본부에서 네, 네. 근무를 했는데, 그때 제가 모셨던 분이, 네. 회장님이 지금은 산자부, 상공부에 네, 네. 장관까지 하셨어요. 아, 네. 그 양반 밑에서 이렇게 쭉. 아. 주사 뭐 이렇게 네네네. 과장 네. 이제 이 양반이 과장이면 주사로 쫓아가고 아. 국장이면 과장으로 이제 했던 사람인데 이제 차가 보면 연금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체육관에 이제 대중탕이 있어요. 네네. 목욕탕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놀이터로 이제 목욕도 하고 나이 먹어서 목욕이 굉장히 좋거든요 몸에. 그런데 그 개중에 하루 두 번씩 오는 양반들이 있어요. 그 이 어르신이 그런 양반이야. 아침에 왔다가 또 오후에 뭐냐면
노인네들이 잠이 없으니까 네. 아침 5시쯤 일어나서 식사하시고 5시 반쯤에 와서 목욕탕에서 2시간 놀아요. 네네. 올라가서 체육관에 가서 이제 1시간 네. 운동으로 하는 건지 입을 터는 건지 그냥 그 노인정이지 노인정. 네네. 노인애들끼리 막 네. 그러다 보면 이제 한 11시 반쯤 되면 배고프니까 집에 가요. 네. 집에 가서 이제 점심 드시고 네. 한 1시간 자고 체력 보충하고 이제 1시쯤 또 배도 든든하고 이제 네. 체력도 보강이 됐으니까 다시 체육관에 와. 그리고 6시까지 버티는 거야 거기서. 오후에 이제 어르신들 나오면 이제 진짜 놀이터네요 진짜. 운동도 네. 하고 네. 특히 근데 이 양반은 이 어르신은 네. 진짜 뭐 열심히 운동을 하셔. 몸에 기름기가 있어요. 윤기가 나. 86인데. 그래서 아유 100살까지 사시겠어요? 제가 네. 이렇게 보면 아 좀 더 써. 아 120. 아 좀 더 써. 140까지 살고 싶대. 그런데 그 사모님은 제가 네. 들은 바에 의하면 고살 되는 거야. 저 어르신 빨리 죽으라고. 왜요? 왜? 귀찮다 이거지. 아. 근데 네. 140까지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9, 8, 2, 3, 4 한 90까지 산다고 하면 네. 30년씩 세 번 사는거든요. 그래서 제가 트리플 30이라는 네. 말을 잘 써요. 네. 그러니까 30까지 아까 27, 8세에 이제 직장생활 시작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보면 한 30쯤 까지 네. 부모 혜택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제 30에서 60까지가 네, 직장생활 하는데 이게 안타까운 게 30에서 60까지 가야 되는데 45세에 반퇴를 한단 말이죠. 네, 그렇죠. 이걸 퇴직을 은퇴라고 얘기해요, 보통.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이게 은퇴는 없다는 건데. 근데 60까지 가면 축복 받는 건데. 네. 60에서 90까지. 이게 이제 1막, 2막, 3막. 그래서 포스트, 세컨드, 서드 에이지. 어떤 사람은 첫째 마당, 둘째 마당, 셋째 마당 책에 별 형태로 그 용어가 많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 제가 이제 그 이 책의 첫 장이 철이 없다라고 네. 써놨는데, 네 맞아요. 네. 흔히 사람들이 철이 없다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네. 나이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한다라는 네, 얘기인데 네. 그게 사실은 네팔에서 나온 말이에요. 네팔 사람들은 인생을 100세까지 보고 25년씩 잘라요. 네. 봄 25년 네. 아, 네. 부모한테 혜택을 받고 네. 25세부터 50세까지 네. 부모한테 받은 만큼 또 애들한테 투자를 하고 네. 그래서 50부터 75세까지가 가을이야. 이제 수확의 계절이죠. 네. 그리고 75세까지 또 100세까지가 이제 겨울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이제 코칭하는 시기라는 거지. 네. 이제 네. 세상에 많은 혜택을 받았으니까 베풀고 네. 가는 시대다 이거지. 그런데 네, 네. 그 철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철이 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주변에 철이 없는 사람이 많죠. 그렇죠. 네. 그래서 철 있게 산다는 게 참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자기 산막을 어떻게 잘 경영을 할 것인지.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책에도 이제 그걸 써놨지만 400m 그 계주를 할 때 릴레이를 할 때 네. 지금 미국이 이제 최고죠. 네. 여자나 남자나. 네. 근데 가끔 바톤을 놓쳐가지고 네. 탈락을 해볼 경우가 네. 있어. 네. 일본이 우승한 적도 있어요. 그거 이제 그게 뭐냐면 그 테이크 업 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바톤 터치 구간이 한 15m 정도 돼요. 네네네. 그 구간 내에서 바톤 터치를 잘하면 네. 매끄럽게 터치하게 되면 그 몇 초를 번단 말이지. 네네네. 그쵸. 근데 그걸 놓치는 사람들이 많잖아. 네네. 근데 일본 애들이 우승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그 터치가 다른 팀보다 그 당시에는 상당히 매끄럽게 전 터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30에서 60까지 살면서 그 테이크 업 존을 네네네.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잘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하죠 대다수가. 아까 하죠, 예. 그 언제
나의 갈 길을 정해야 되느냐라는 네, 것도 네. 말하자면 그런 시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김형석 교수라고 네, 네, 네.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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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책을 썼는데 네. 그 전문 프로 강사들도 백수 생활을 하는데 뭐 작년 재작년에 뭐 그쵸. 160회 뭐 네, 그쵸. 앉아서 하잖아요. 앉아서. 네. 그 살아 있음에 외경스러운 거지. 어? 와. 또 연대 교수님이니까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 이 양반이 이제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양반도 그 신문에 이제 그 낸 글이 30까지는 인생의 뿌리다 이거야. 그때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네네. 그리고 30에서 60까지가 네. 이제 일을 하는데 돈을 쫓지 말고 가치를 쫓아라.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다 보면 네. 그러니까 자기 일을 못 만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일에다가 먼저 가치를 둬라 이거지. 네네. 그리고 그러면 60 이후에 네. 또 새로운 길이 보이는데 자기가 자기 친구들하고 보니까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언제냐? 60에서 75세까지야. 아. 그러니까 아까 네팔 사람들 마음의 짐을 네. 털어놓고 네. 프리랜서잖아. 네. 근데 자기 이 양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 자기가 정년하기 전까지의 그 일했던 시간하고 네. 정년하고 나서 일했던 시간이 훨씬 많다는 거야. 자기도 이렇게까지 오래 살지는 몰랐고. 네네. 어? 근데 그 사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 양반이 전하는 메시지는 자기는 장수했던 장수한 비결이 뭐냐면 네. 일, 여행, 연애라고 그러더라고요. 일, 여행, 연애. 그 이 김형석 교수하고 그 3대 철학자가 있어요. 네. 안병욱 교수하고 네. 서울대 김부길 교수하고 그 안병욱 교수는 스타의 스타. 네. 목소리도 좋고 강의도 그러니까 카리스마도 있고 네. 이 양반은 김형석 교수는 서생이야 서생. 네. 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혼자 살아있으니까 캡틴이지. 네. 그 연세에 연애한다니까 나 이해를 못하겠어.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당을 잘 연결을 해야 네. 세 번째 마당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다시 한번 은퇴는 존재하지 않다. 그럼 2막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2막에서 잘 준비해야 3막이 잘... 그렇죠.